지금까지 논의는 이 이벤트와 이벤트의 종류와 그리고 컨슈머들의 작업의 종류가 다 같다고 상존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들이 같은 종류의 이벤트들이 10개고, 그리고 컨슈머들도 다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컨슈머들이 뭐 5시든 10이든 이렇게 있다고 상존한 거예요. 그런데 이벤트들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컨슈머들도 하는 일이 다를 수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이용하는 메커니즘이 디스패치입니다. 디스패치, 그렇죠. 종류 크게 세 가지 기본이에요.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게 베이직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게 디맨드 방식이고, 브로드캐스터는 일단 주면은 컨슈머가 알아서 골라서 쓰는 것이고, 파티션은 줄때 이미 몇 개, 누가 무엇을 필요할지 종류별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얘들이 서브스크립션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베이직 방식입니다. 그리고 매뉴얼 방식도 있어요. 매뉴얼 방식은 이제 개발자죠. 우리 개발자들이 다이나믹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할지 런타임에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도 구성을 합니다. 이것도 구성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대학 과정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 내용을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한번 별도의 에피소드로 뽑은 이유는 바로 머신러닝 때문이에요. 그다음 첫 번째 베이직 방식. 두 번째, 이걸 좀더 정교하게 한 매뉴얼 방식. 그죠? 이건 시스템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이거는 개발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머신러닝 방식. 머신러닝 방식인데, 결국 디스패처나 민맥스나 하는 역할이 뭐예요? 민맥스. 민맥스는 양을 결정하는 거고, 양을 결정하는 것이고, 얘는 질을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것이고, 요거는 시스템이 결정하는 것이고, 시스템이 결정하고, 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고, 사람. 얘는 머신이 결정하도록 하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뭐냐? 머신러닝입니다. 정답은 머신러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게 그냥 단순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시스템이 아주 단순하다.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요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것이고, 요것보다 조금 복잡하다. 그러면은 우리 개발자가 좀 머리를 써서 시스템을 구성하면 되죠. 매뉴얼 방식으로. 근데 그보다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프로듀스가 이게 뭐 예를 들어 프로듀스가 천 종류가 있다. 천 종류의 프로듀스, 그죠? 가 있고, 그리고 컨슈머는 만 종류가 있다. 얘가 종류가 만 개의 각기 다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천 종류의 천 개의 프로듀스와 만 개의 컨슈머 타입들 간의 매칭, 양과 질을 어떻게 매칭하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할 수가 없죠. 사람의 머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잖아요. 이때 쓰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에 가장 적합한 일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일이에요. 그럼 머신러닝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엘릭스에 머신러닝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과정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대학 과정에서 실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도시 전체의 어떤 병목 현상을 찾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구성하는 것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